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 아, 지금 여기 온 데는요, 동해시입니다. 예, 동해인데요. 예, 여기 오지 올라가면은 바다가 보이는 빈집이 있다 그래갖고, 예, 지금 거기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차는 지금 밑에다 세워놓고요, 마을에다가. 예, 여기 완전 비포장 길이에요. 경사도 세고. 그래서 지금 걸어서 가는 지금 중이거든요. 여기는 세렉스 정도 되면 올라 갈수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사륜 되면 올라가는데, 예, 새 차들은 차가 아무래도 망가지겠죠. 엄청나게 걸어서 왔습니다, 지금. 예, 경사도 세고, 예, 여기 올라오니까 길이 좀 편하고 좋네요. 아, 여기 바깥으로는 이 엄나무 보세요, 그죠? 엄나무를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아, 여기 옛날 집이 하나 있네. 여기도 뭐 옛날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뭐 하려고 지금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예. 우리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아따, 이거 엄나무를 이렇게 키 빼기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중간에 잘라줬어야 되는데, 키가 안 크게. 진짜 따먹지도 못한다, 높아갖고. 아, 이건 화장실 같은데? 드디어 집이 나타났습니다. 아, 문은 다 걸려 있네. 문은 다 걸려 있습니다. 전기는 다 들어오고, 예, 여기 산 꼭대기인데요. 전기는 다 들어옵니다, 여기. 야, 이거 뭐야. 여기 삿갓이 다 있네. 예, 이거 방랑시인 김삿갓이 쓰던 삿갓 아닌가요, 이거? 아, 그다음에. 아, 여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와, 한겨울인데도 지금 땀이 뻘뻘 납니다, 지금. 여기 밑에도 집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뿌얘갖고 그러는데 저 바다가 보여요. 야, 오늘 좀 미세먼지가 좀 있어갖고 확실하게는 안 보이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저기 바다입니다, 지금. 땡겨 보겠습니다. 예. 참 멀리 보이는데,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아, 좋죠, 그죠? 옛날 사람들 이런 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죠? 왔다 갔다 하기 진짜 힘들 텐데, 여기. 아, 지금 저희들도 차 세워놓고 지금 걸어오는데, 한참 걸어왔습니다, 지금. 예, 요 아래 집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아, 여기도 문이 다 걸려 있네. 주인분들이 와서 관리는 하는가 봐요. 문에다가 비닐도 이렇게 씌워놓은 거 보면은, 지금 당장은 와서 살지 않더라도, 이걸 나중에 무슨 리모델링을 하려는가 봐요. 털신도 하나 있고, 아유, 독구도 하나 있네. 여기서도 보면서 동해바다가 한눈에다 그냥 탁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참, 터는 희한한 데 잡았네, 그죠? 미세먼지만 없으면은 이제 바닥까지 다 보일 텐데. 미세먼지가 있어갖고, 좀안 보이는 게 안타깝네요. 바다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저기. 바다 보이죠, 그죠? 여기 옛날 사람들 여기 어떻게 살았을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저 바다만 보고 살았을 것 같은데? 예? 아유, 경치는 죽이는데요? 그죠? 와, 아따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 옆으로 한번 또 나가볼게요. 요 옆에도 지금 집이 하나 또 있거든요? 아, 여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가 봐요. 지금도 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아, 여기 선앙당인가 봐. 여기 물 나오는 거 봐요. 샘물이다, 샘물. 아, 이게 샘물이네. 샘물인데, 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좀 파내고 이러면은, 그렇지. 여기 물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샘물이에요, 샘물. 저기서 물이 나오네요, 저기서. 왔다며. 야, 이 산꼭대기에 이 샘물이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아따. 옛날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네, 그죠? 좀 와서 살다가 간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집 옆으로 나왔는데요. 계곡이에요, 계곡. 봤다며. 얼어가지고. 여름에는 물이 엄청나겠네, 그죠? 저거 봐요. 계곡이 다 얼었어. 봤다. 물량이 엄청납니다. 물은 풍부하네, 여기, 그죠? 야, 여기 산꼭대기 여기도 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전에는 샘물이 나왔는가 봐요. 이 샘물 나오던 곳인데 지금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다 망가졌어요. 집이 여기 있고.
그래도 여기는 예, 전기 다 들어오고 예, 통신 다 됩니다. 주인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가 봐요. 네, 이렇게 나무도 막 잘라놓고 앞에 어떤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네, 주인분들은 와서 관리를 하는가 봐요. 가끔씩 오시는가 봐. 네, 여기도 문은 다 걸려있네. 아, 좋네 그죠? 여름에 가끔씩 놀러 와서 네, 하룻밤 놀다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 저기 바다 보이는 거 봐요, 그죠? 아, 끝났다 여기. 경치 하나는 끝났다 여기. 아, 좋습니다 경치. 옆에는 이렇게 나무들 다 저렇게 지어놨네. 별장처럼 지어놨습니다. 저 멀리 통일바다 보입니다 지금. 우회가 잘 안 보여 그렇지. 야, 오늘 날씨가 꼭 봄 날씨 같아요. 예, 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따뜻하고 하, 여기서 동해바다도 저래 보이고 좋습니다 여기. 이 좋은 곳에 사람들은 안 살고 오래전에 여기가 마을이 꽤 큰 것 같았어요. 예. 아. 진짜 좋다 여기. 지금 여기 마을 돌아보니까 집이 지금 한 채, 두 채, 세 채, 예, 한 네 채 정도 있습니다 여기 산 꼭대기에. 아, 해발은 예, 한 600 정도 나와요 여기가. 야, 해발 한 600 정도 나오고요. 아, 기가 막히네요. 멀리 동해바다도 보이고. 아, 오늘 여기 동해 산꼭대기 마을에 올라와 봤는데요. 아, 올라올 때 힘들었지만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예, 양지 바르고 멀리 저기 바다도 보이고. 예, 기가 막힌 데다가 터를 잡고 옛날 어른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샴발라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